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호루입니다. 쇼리스트 하나만. 오늘은 카자흐스탄 남자 셀럽들이에요. 16명의 카자흐스탄 남자 셀럽들을 추천해 주셨고 저희들이 오늘 초이스 토너먼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야! 고고고! 16강전 첫 번째 대결입니다. 타워켈 무슬림 대 지마시쿠 다이베르겐. 이 타워켈 무슬림은 모델 겸 배우라고 하네요. 지마시쿠 다이베르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가수고 우리 채널에서도 저희들이 뮤직비디오를 정말 많이 봤었죠. 여전히 잘생겼네요. 타워켈은 정말 좀 강렬한 악당같이 나올 것 같아. 아니지, 의외로 그 경찰 이런 역일 수도 있어. 자위판. 이미지가 짙어. 뭐 정했어. 네. 자, 하나 둘 셋. 16강전 첫 번째 대결은 디마시쿠 다이베르겐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마시는 근데 잘생겼어요. 영상을 딱 떠올려서 잘생긴 거랑 노래 잘하는 거. 16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하미둘라이프 에릭 대 에이스. 이 하미둘라이프 에릭은 배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는 91 그룹에 소속된 가수, 아이돌 가수죠. 삼성폰 들고 있어요. 삼성이 마케팅을 잘하는군. 근데 너무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약간 성숙하고 되게 에이스는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에요. 하미둘라이프 에릭? 진짜 잘생겼다. 뭔가 딱 정석적인 미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약간 그런 거지. 배우를 안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험 영업을 하잖아요? 보험왕 1위 이런 느낌. 진짜 아니 그 되게 깔끔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어르신들한테 인기 진짜 많게 생겼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깔끔하게 잘생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저는 약간 반항적인 저 눈빛이 좀 끌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배우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아 근데 정석적인 미남 같이 생겨. 자, 16강전 두 번째 대결은 에이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몰래 주는 거지? 16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카이 대 램.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랜덤하게 대결을 붙이거든요. 근데 카이와 램 둘 다 매드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만약에 매드맨이라는 아이돌을 내가 좋아하게 됐어. 딱 봤어. 그러면은 나는 누굴 보고 입덕을 하겠는가?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16강전 세 번째 대결은 램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쿠야 닮은 느낌 나는 거.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애 있어요. 16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겐나디 골로프킨 대 아스카르 일야소프. 겐나디 골로프킨은 진짜 유명한 복싱 선수죠. 한국에도 정말 잘 알려져 있고요. 와, 우리 정말 멋있죠. 순하게 생기셨는데 주먹이 되게 세신가 보다. 아, 장난이 아니야. 와, 진짜. 그리고 그 기술도 좋고 순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손. 그리고 아스카르 일리아소프는 모델 겸 배우라고 해요. 역시 모델은 뭐 어떻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어떤 포즈를 취해도 자연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맞아. 오케이,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16강전 네 번째 대결은 아스카르 일리아소프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강전 다섯 번째 대결입니다. 에이제트 대 다니아르 옐레우슬로프. 에이제트는 래퍼라고 하네요. 다니아르 옐레우스노프는 복싱 선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래퍼들이 사진을 진짜 많이 찍잖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찍었지. 근데 복서분들 되게 다 순하게 생기셨네. 오케이, 가자. 자, 하나 둘 셋. 16강전 다섯 번째 대결은 다니아르 옐레우스노프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멋있어.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발라 대 영. 이제 또 아이돌 멤버들끼리 대결을 하는데요. 발라는 91 소속이라고 하고 영은 매드맨 소속이라고 하네요. 91은 저희가 좀 봤잖아요. 되게 근데 반항적이다. 그 눈빛이 다. 이분도 약간 랩하실 것 같기도 해. 영은 귀엽다. 그냥 너무 귀엽게 생겼어. 진짜 어린가 봐. 근데 제가 원래 아이돌 좋아할 때 귀엽게 생긴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저는 귀엽게 생긴 애들이 너무 좋아. 16강전 여섯 번째 대결은 영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결입니다. 아론 대 써니아르 마디. 아론도 매드맨 그룹의 가수라고 하는데 이 추천해주신 분이 아마 매드맨 팬이구만. 그리고 써니아르 마디는 배우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수영장에서 있던 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거 보니까 카자흐에서는 약간 깔끔하게 잘생긴 게 유행인가?
아니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긴 뭐 깔끔하게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16강전 7번째 대결은 사냐르마디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푸근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아. 16강전 8번째 대결입니다. 아슬한 똘레포프 대 무라. 아슬한 똘레포프는 배우라고 하네요. 멋있네요. 그리고 무라는 또 매드맨 그룹 소속인데 매드맨 멤버가 얼마나 매드맨 많...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궁금하다. 아, 이쯤 되니까. 저희가 매드맨을 본 적은 없거든요. 약간 팬분이 이렇게 고도의 영업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 맞아. 근데 되게 그 순하게 생기셔서 장난기가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되게 딱 아이돌 같은 정석의 그런 섹시함? 멋짐?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가자. 하나 둘 셋. 그게 16강전 8번째 대결은 무라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예. 8강전입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아스카르 엘리아소프 대 영. 이 옷은 이게 더 마음에 들었는데 얼굴은 영이 더 마음에 들어. 합쳐놓고 싶다. 오피시 너무 섹시해요. 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가자. 하나 둘 셋.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영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옷 아 어떡하지? 너무 섹시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귀여우니까. 8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다니엘의 옐레우스노프 대 사니아르 마디. 멋있는 남자와 편안한 매력의 남자. 마디는 되게 사업가도 하실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사업 같은 거 하시면. 그리고 잘 하실 것 같아요. 듬직해. 순수하고 맑고 이런 느낌. 가자. 하나 둘 셋.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사니아르 마디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믿음직해. 8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에이스 대 램. 91의 에이스와 매드맨의 램이 만났군요. 가자. 자 하나 둘 셋. 응.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에이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무우라 대 디마시쿠 다이베르겐. 둘 다 사진이 어두워서 밝기를 좀 올려야겠어요. 되게 방황적인 느낌도 나는 거. 사춘기 소년? 딱 이런 느낌이야.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해. 가자. 8강전 네 번째 대결은 디마시 쿠다이베르겐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마시 쿠다이베르겐도 어리지 않아요? 뭐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어리진 않아. 뭐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나라의 배우 가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들을 추천해주실 수 있고요.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재들을 추천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소재를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4강전입니다.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영 대 에이스. 와. 근데 저 고민된다. 저는 제가 더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을 고를게요. 가자. 하나, 둘, 셋!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영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사니아라 마디 대 디마시 쿠다이베르겐. 객관적으로 선택해. 아, 객관적으로? 어. 오케이. 나는 디마시 쿠다이베르겐을 오늘 처음 봤어. 갑시다. 응. 하나, 둘, 셋. 4강전 두 번째 대결은 디마시 쿠다이베르겐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생겼다, 진짜. 16명의 카자흐스탄 남자 셀럽들에 대한 저희들의 초이스 토너먼트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영 대 디마시 쿠다이베르겐. 둘이 같은 그룹이야. 만약에 딱 봤는데 잘 몰라 이 그룹에 대해서. 내 최애를 고르라 하면은 나는 고를게. 그 사람으로 골라야겠어.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디마시는 일단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영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오케이 가자. 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6명의 카자흐스탄 남자 셀럽들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 선택은 디마시 쿠다이베르겐입니다. 근데 좀 영... 아니면 영 선택할래? 영도 떨어뜨리기 너무 아쉽고 디마시도 좀 떨어뜨리기 아쉽다. 공동 우승 주면 내가 오늘만? 안 됩니다.
정말 또 디마쉬의 저희들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었고 또 볼 때마다 매력적인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토너먼트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들이 익숙함을 떠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 잘생겼어 아무쪼록 오늘 아주 멋진 토너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문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구독 또 만나요 근데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다